서희 이사하기로 했고요. 아니, 오렌지. 왜? 자, 그래서 거실에서 나는 소파, 탁자, 그리고 텔레비전을 볼수 있습니다. In the living room. 그렇죠. I see a sofa, a table, and a television. I see a sofa, a table, and a television. 이제 텔레비전 이제 쓸수 있나? 쓰기 연습해 봤나? 몇번해 봤나? 안 해봤나? 무시해. 그냥 부엌에서 in the kitchen. 이제 키친 쓸수 있나? 쓸수 있겠지 이제. 이제는 소희 내년에 몇 학년? 5학년. In the kitchen. 그럼 계속해서 나 뭐. 오케이, 전번에 싱크를 이상하게 썼는 거 알아요? 싱크 이렇게 썼는데. 이건 스니크 같은데, 스니크. 스니크가 아니고, 싱크 써야지, 그치? 그러니까. I see a table, a refrigerator, and a sink. refrigerator 쓸수 있나? 리 쓰고, 프리 쓰고, 저하고, 레이 쓰고, 털 쓰면 된대. 리. 프리. 리 프리. 저. 레이. 톨. 리 프리 저 레이 톨. 좀 더 붙이면. 리. 프리. 네? 끄덕끄덕 했어잉. 그럼 욕실에서 나는 거울, 욕조, 그리고 변기를 본다. In the bathroom. Bathroom. 그렇죠. I see a mirror, bathtub, and a toilet. I see a mirror, a bathtub, and a toilet. 전번에 bathtub하고 toilet하고 못 썼는데 이번에 쓸수 있나? 오케이. 전번보다 잘하면 된다 그랬어. 전번에 두 번 친 시험에 두 번 연속으로 똑같은 거 계속 틀렸었어. 그다음 침실에서 in the bedroom. In the bedroom. 그래서 그렇죠. I see a window, a bed, a desk, and a closet. 그러니까 오케이. 그래서 텔레비전 다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. 텔레 쓰고 텔레 텔레 쓰고 그 다음에 비지온 텔레비지온 그니까 그 다음에 뭐 리프리저레이터는 너무 기니까 테이블은 이제 쓸수 있겠고 스니크 쓰지 말고 전번처럼 싱크 그 다음에 베스룸 전번에 틀렸었어. 그니까 얘가 브하고 A가 에 소리 나기 때문에 bath. 그 다음에 TH가 혀를 살짝 물고 쓰. bath 하고 room 쓴데 그 다음에 bathtub 됐습니까? 똑같이 bath가 목욕이란 뜻이기 때문에 bath고 그 다음에 통이란 뜻으로 tub을 써주면 돼. tub bathtub 그 다음에 토 이 을 얘가 토 얘가 이 을 그 다음에 let 토일렛, 토일렛. 그 다음에 윈도우 잘 썼었고, 데스크 잘 썼고, 클로젯은 한번 틀리고 그 다음번에 맞았었어. 이번에도 맞춰. 클로젯, 클로젯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시험 치고 배드하도록 하세요.